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농어촌 국회의원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닌데요. 내년 총선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1 안에서 맞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 하한선에 걸린 도내 남부 3군 선거구. 인구 늘리기도 역부족. 인근 중부 4군 선거구에서 괴산군이 남부 3군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두 선거구 모두 인위적 개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거구가 통폐합 조정될 위기에 놓이자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은 인구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규정해놓고 인구를 빼고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이 너무 넓으면 결국은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지면서 이 지역을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로만 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같이 해줘야 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농어민 단체도 동참했습니다. 인구 편차처럼 한 선거구의 행정구역 수나 면적도 상한선을 정해 혼란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구를 명확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은 한 달간의 사전 심사를 거친 뒤 180일 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전 결정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심판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농어촌 선거구는 계속되는 왜곡 현상에 더욱더 기형적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